안녕하세요. 수편아트 이원장쌤입니다. 유튜브 댓글 중에 하나를 골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댓글은 이겁니다. 젤 네일을 하거나 뭐 아크릴, 실크, 뭐 팁도 마찬가지고요. 뭐 요즘은 스티커도 많이 붙이시죠? 그런 걸 했을 때 어느 순간 지우고 나면 내 손톱이 우와 이렇게 길었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네, 많아요. 젤이나 뭐 컬러 여러 가지 아크릴이든 뭐 팁이든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손톱하고 살하고 잘 붙어 있으면 예쁘겠죠. 근데 잘 붙어 있으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예쁜데 대부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많이 떨어져 있는데 손톱이 살하고 붙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크릴이나 팁을 위에다 올려주니까 일반 손톱보다는 무게감이 있겠죠. 위에서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려가서 살하고 딱 붙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손톱이 내 손톱이 원래 이렇게 길었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손톱을 기르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손가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손톱이에요. 손톱인데 이 부분, 화살표, 이 부분이 바디예요. 손톱과 살이 붙어있는 부분을 우리는 바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점점 길러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길러 나오려면 손톱이 이만큼 길리면 이거는 이렇게 기를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기르기는 과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팁을 붙이거나 젤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기를 수는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거에 뭐 이 정도까지밖에 기를 수가 없겠죠. 근데 손톱이 손가락 끝보다는 더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붙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손톱이 바디화 되려면 처음에는 이게 흰색으로 변해요. 흰색으로 변하는데 굳은 살처럼 보이는 흰색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흰색이 점점 투명한 붉은빛을 띄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전체가 바디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바디 색깔과 똑같은 핑크빛을 띄게 되는 거죠. 순서가 흰색에서 투명한 붉은빛이었다가 그 다음에 핑크빛으로 변하면서 바디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 길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톱을 기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손톱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럼이나 강화제를 발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큐티클 오일을 발라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샵에서는 2주 간격으로 오셔서 관리를 하시지만 집에서 홈케어를 어떻게 관리하셨느냐에 따라서 바디가 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내 손톱이 정말 길고 예뻐졌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큐티클 오일과 세럼 강화제를 꼭 써주셔야 돼요. 세럼은 세럼 강화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세럼 타입 강화제인데 그거는 젤이나 아크릴 다른 거를 시술을 한 상태에서 일반 투명 매니큐어처럼 바를 수 없을 때 쓰시는 게 세럼 타입이에요. 그건 에센스처럼 스며들어서 공급해 주는 건데 그걸 공급을 해주시면 단백질, 칼슘, 비타민 이런 성분들은 피부로 다 흡수되면서 이 손톱에 흡수되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남아있는 합성수지, 일반 매니큐어 타입의 강화제에는 합성수지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니큐어가 합성수지처럼 딱 싸고 있어서 손톱이 부러지고 깨지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손을 쓰다 보니까 이게 잘 지워지잖아요. 지워지니까 어떻게? 매일 덧발로 주셔야 되는 거죠. 지우고 바르고 이러면 좋은데 그건 너무 힘들다고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덧바르시다가 지저분하면 3, 4일에 한번 지우고 다시 바르시고 안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지우고 다시 바르시고 그때 사용하시는 리무버, 네, 아세톤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 리무버는 전문가용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아세톤 성분이 없는 리무버를 써주셔야지 손톱에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서 건강한 손톱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무버를 꼭 좋은 거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 리무버, 또 오일, 또 강화제. 굉장히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 건강한 손톱으로 길러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떤 순간, 와, 내 손톱이 이렇게 길어졌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신다는 거죠. 이번 댓글에서 젤 네일을 하니까 손톱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젤 네일뿐만 아니라 어떤 거를 하셔도 손톱은 길어지실 수 있습니다. 길어지시려면 어떻게 꼭
홈케어를 관리를 꼭꼭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